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스윙여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프닝에서는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그죠? 그래도 주 후반에는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등이 시장의 바닥을 알리는 반등이다 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수가 급락을 하다 반등할 때 V자로 외자 반등을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일단은 시장의 하락 리스크,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는 어쨌든 올해 내내 해소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고, 만약에 실적 랠리로 인한 추세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2중이라든지 3중, 다중 바닥을 그리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지 V자로 반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를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괄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입니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수익보다는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중요하게 발 두 가지 포인트 시황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에서 말씀드릴 내용 두 가지로 제가 뽑아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추이를 주목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행보들을 좀 확인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원자재 가격 추이를 왜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왜 진행되는 거죠? 경제를 일부러 위축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경제는 화랑인 게 좋은데,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경기가 좋아서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금리 인상이 악재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회복돼서 나타나는 거기도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지금 표를 보시면은 그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인데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2022년 네, 1월 달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유가도 요즘에 세죠. 그리고 구리도 세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세죠.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 이 비용 부담에 의해서 기업들도 영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대부분의 물가 인상을 더 촉진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다시 말하면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처럼 이런 원자재가 급등세가 일어난다는 것은 시장에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죠.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고 물가 인상을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떤 이유로 금리가 올라갔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아야 증시에는 더 긍정적입니다.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뭐 유가라든지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추이를 꾸준하게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그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예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죠? 각국이 다 지금 금리 인상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완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글로벌 국가와는 조금 다른 기조죠. 왜? 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약간 부양 기조, 그리고 미국이나 뭐 한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은 긴축 기조입니다. 약간 난이죠.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증시가 회복되고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화장품주,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런 경제 성장률 위축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의 부양책 그리고 유동성 확대 정책을 핀다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된 종목군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중국과 관련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 시장 전체의 베팅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관련해서 섹터라든지 종목들을 찾아야 되니까 시장의 개별 이슈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훨씬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또 이런 시장이 또 공부하기 좋은 시장이에요. 하락장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하락장 이후에는
반드시 또 상승장이 옵니다. 공부를 해놔야 상승장에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추이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추이 이 두 가지를 다음 주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